봄을 맞아 광주 도심이 축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프린지 페스티벌과 새롭게 선보이는 도심 관광 트레일 등이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악과 무용, 전통 예술 등 다채롭고 실험성 높은 공연으로 광주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프린지 페스티벌. 4개월여의 휴식기를 마치고 내일 7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올해 프린지 페스티벌은 비상을 주제로 한층 더 과감하고 특색 있는 무대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아시아문화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주변으로 공간을 확장을 하고요. 구시청 사거리, 그다음에 충정로 공간까지 프린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거리 예술 축제 어여쁘다 궁동도 내일 개막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시민과 예술가, 지역 상인들이 3개 분야로 주제를 나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예술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시도됩니다. 미술 심리치료나 칵테일 심리바 등 예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예술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다른 축제장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광주 지역 유명 인사들을 소재로 한 퇴막길 걷기 프로그램도 첫 선을 보입니다. 도심 관광 트레일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시인 김현승과 의제 허백년, 작곡가 정윤성은 물론 지역 출신 K-POP 스타들과 5월 민주 열사들의 흔적을 따라 걷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해설사와 그 해설을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이 함께 걸으면서 또 체험도 하면서 그렇게 쭉 뭐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문화 행사와 함께 광주 도심이 축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